마음쇼 전날. 안녕하세요. 보람이가 지금 헤라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 털옷이 너무 털. 너만 멀쩡하게 나오게 하지 말라. 언니 아무것도 안 나와. 도착. 헤라님. 거짓말치지 마. 와. 청바지 바지는 더 짧은데 그거는 여름에 이제. 그래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근데. 가쁜 토크 촬영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가쁜 토크 촬영지예요. 촬영지. 여러분 내일 마무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프시긴 아프겠지. 아 너무 가해자 아픔 이해를 안 해주고 너무 많이 올라오네. 가해하고 있으니까 가해자 아픔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니까 피해자만 붙이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가 남을 가해하고 괴롭히는 아기. 요 며칠간 그게 떴잖아 우리 아기들. 네. 그래서 어제 혼났잖아 나한테. 작살나게 어제 엄청 혼났어. 울었어. 어제 엄청 혼났어. 뭐 이미 얘기했어. 가끔 토크해서 그랬다. 아! 진짜 그게 저였어요. 아유 정말 모질게 버리는 것도 가해자야. 상대가 사랑받고 싶다고 달려드는데 마음 이해 안 해준 게 제일 큰 가해자죠. 그 우리 그리고 마음주에 이번에 새로운 게 들어가잖아요. 관상. 관상. 응. 그렇지. 근데 그 관상이 내가 관상을 배운 게 아니야. 아까더라. 그냥 보여. 이렇게 보면 이게 한번 저희 근데 변했어, 니네 관상이. 처음에? 관상은 그 얼굴이 마음이 나타난 형상이잖아. 심상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변해. 관상도.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얼굴 빛깔. 화내죠. 근데 혜라님 엄청. 혜라님은 늘 하얗잖아요. 누타 먹었을 때 빼고. 하얗다기보다 좀 이렇게 약간 투명. 네, 맞아. 그래서 좀 비투가율이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투명한 게 또 환해지는 거야. 그치? 마음이 밝으니까. 근데 이제 이목구비가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칙칙하고 좀 빛이 투가 안 돼서 이렇게 어두운 사람은 마음자리가 어두운 거지. 그럼 인생의 미래가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환해져야 돼. 그건 피부 빛깔이 하얗고 검어고 문제가 아니야.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눈이 크고 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전체적인 비율이 맞아 균형이 딱 잡혀 있으면 제일 좋은 인생은 조화로운 인생이거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야 좋은 거야. 어디 한쪽에 무너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조금 저 이런 거예요. 저 여기가 무너졌대요. 아니 좋고 나쁘고가 없어. 좋은 게 있으니까 또 나쁜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관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또 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애기들은 상처가 일단 많고 첫째 아픔이 커.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교정받지 않으면 인생이 되게 험난하고 이런 아기들이 있는 거고 니들이 그런 거지. 아픔인데 그게 이렇게 교정돼가는 과정이야. 첫눈에 딱 봤을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좀 나오면 근데 셋 다 그건 이제 좀 됐어. 우리 진주가 예전에 좀 곤란한 아기가 심해서 아 그 정도였네. 너 심했어. 곤란하고 목이 안 나오면 부어 터지겠어.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터졌대. 그게 많이 빠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귀염귀염해졌어. 그리고 귀염귀염해졌고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말년 눈이 좋아. 그래서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돼. 말년 눈이 좋아. 안정적. 보람아기는 근데 여기에 초년에 고생을 좀 했어. 네가 마음고생을 좀 했어. 그리고 눈썹 같은 거 보면 부모 복이 있어. 사랑을 많이 받았어. 편안하게 막 그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어. 여자는 돈을 못 번다는 관념이 있니 우리 애기? 여자는 돈을 못 벌고 남자한테 받아야 돼 뭐 이런 마음 있어? 무의식 속에? 그런 아기가 있어. 그래서 여자는 책임 못 지고 남자가 책임지다가 돈으로 책임진다는 콧구멍으로 돈이 새고 약간 올라가서 그냥 여기를 세고 여기서 내리고 이렇게 좋은 거 말해주세요. 빨리 가버리게. 근데 이제 여기 복이 있어. 복주머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짝 광대면 나아주지. 이게 예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자 사랑받는 그 남자라는 얘기는 꼭 남자가 아니라 너보다 이렇게
능력이 있고 너보다 큰 그게 이제 너는 지금 현재는 헤라 엄마지, 그렇지? 헤라 엄마를 통해서 돈이 가고 나중에는 이제 또 든든한 뭐 배우자는 누가 또 주고 그래서 평생 배는 안 보라. 예. 왜냐면 이빨이 치산이 아주 가지런하지. 그래서 배는 안 보라. 우리 진주는 초년에 좀 고생했고 마 고생, 여자 수치 좀 있고 그래서 아까 눈이 도도록하지. 네. 저희 집안 다 여기 튀어나와서 개구리죠. 근데 밥은 안 굶어. 항상 어디 가냐? 이게 항상 돈이 이렇게 따라다녀. 괜찮아. 근데 얼굴이 약간 틀어졌어.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왜냐면 너를 공격하는 살기, 네 여자를 공격하는 살기 때문에 틀어졌던 거야.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 얘기는 가해자의 살기가 심하다. 가해자는 사실 남만 공격해, 나도 괜찮아. 그거 좀 청산하면 이게 이렇게 균형이 잡히게 되지, 그치? 균형이 없는 인생은 힘드니까. 괜찮아, 좀. 우리 아기는 야무지고 반짝반짝한 스타일이야. 톡톡 튀는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거든, 네가. 근데 그게 살기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제가 공부가 돼도 좀 이게 톡톡 튀는 얘기도 저런 발랄한 스타일일 텐데 그게 과거에는 네가 더 미움받은 게 살기 써서 그렇지. 살기를 썼으니까. 근데 그게 청산되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재기발랄하다고 되나? 예능인처럼 그 사람 보고 싶은 그 여자의 살기를 청산해야 돼. 예능인처럼 되는 거지. 그치? 이쪽은 귀여워서 사람 받고 저쪽은 약간 나중에 센스 있는 얘기하고 재밌게 해줘 사람 받고 그럴 거야. 여기는 약간 4차원 예술적, 맞아요. 예술적인 네, 이상한 맞아요. 얘기해서 웃겨. 예술적인 이상한 이상한 나무 생각 못하는 이상. 우리 원가가기는 뭔가 나이는 60대인데 영 2살짜리 막 이렇게 행동해서 사랑받을 스타일인데 그렇잖아. 그게 나오잖아. 가끔 아기 나온 귀엽다. 맞아요. 되게 엄청 귀여우세요. 엄청 귀여운데 자기가 그 귀여움이를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맞아.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하게 막 영감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게 뭔가 이렇게 괴리가 오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찍으면 귀여울게요. 내일은 그래서 또 관상도 봐주고. 아, 난 또 관상을 봐주고 또. 아, 덧잘 펴야 되네. 덧잘 펴야 되네.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맞아요. 나중에 막 그 관상 세션 이런 것도. 야! 내가 무슨. 근데 그게 그냥 마음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게 맞아요. 그냥 얼굴에 그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느낌? 꼭 관상이라기보다도. 맞아요. 마음을 그냥 알려. 넌 이런 아이야. 이거를 사람들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내일 하는 건 주로 관상하고 내일 세션 그 아픈 아기들 그 마음 인정하는 거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사람들 잘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좀 설명하려고 이번에 세션자 4명하고 아 청년의 아기들 오지? 반응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막 엄청 준비해서 온다고. 뭘 준비해?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기들인 거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서 막 호응하면서 사람 죽으니까 또 받고 막 그게 사람 주고받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해라 마음속에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좀 깊어지고 하니까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아픔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잖아, 그치? 아픔 인정하는 게 니네도 해라 엄마한테 어제 니 지금 혼나고 아픔 인정하는 게 사람 돌잖아. 냉하다가 그치? 냉정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실한 삶을 사는 거야.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실하지가 않으니까 복을 못 받고 허무하지 죽고 싶고 빈 깡통 같이 사는 거야. 알았어. 어떤 경우에도 마음 인정하고 상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왜 대만인가 어디에 태국인가 어떤 젊은 남자의 아기 연예인이 되게 유명한데 할머니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그 젊은 남자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지팔도 눈팔도 해서 그걸 선물로 준 거 나왔잖아. 그랬더니 그 남자 아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그 받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 고맙다고만 하고 받진 않았잖아. 받았어야 돼. 할머니는 마음을 준 거지 돈을 준 게 아니야. 일단 나중에 다른 거로 돌려주더라도 받았어야 돼. 그리고 고맙다고 안아주고 고맙다고 했어야 돼. 사람들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나는 돈이 많은데 그 아기가 그렇게 생각. 돈이 많은데 저 할머니는 돈이 없어. 다 팔아서 그 돈을 줬는데 너무 그거는 내가 받는 건 비양심적이야. 할머니는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전하고 싶잖아.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해요 이거를 못 전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재산을 다 팔아줘. 엄청난 사랑이야. 나 같으면 펑펑 울면서 받았을 것 같아. 너무 감동해서. 그리고
그 할머니가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돌려주더라도 일단 받고 그 할머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받아주면. 근데 그 이제 마음 안에서 그걸 모르면 두렵고, 그렇지? 그래서 주는 마음을 쓰는 아기들은 막 아깝지가 않잖아, 막 이렇게 막 주잖아. 그게 그 마음 때문에 또 들어오고 또 세상에 막 주면 막 계속 되는 거. 기꺼이 주는 마음, 받는 마음. 그렇죠?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누가 이렇게 줄 때 되게 행복하게 받아줘야 그 아기가 너무 기쁘고 그래야 그 아기가 또 뭐가 생기는 거야. 태리 엄마한테 줄 때 그래서 거절을 안 하잖아요. 저는 거절 안 해. 다 받고 막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그걸 딱 받을 때 그 아기의 마음이 아주 심하게 드러난 아기들이 있어. 그럼 내가 마음이 막 감동이 막 올라오면 행복하지 우주가, 그렇지? 그럼 그 아기 그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야. 상대를 감동시켜. 더군다나 도인을 감동시킬 때 축복은 엄청 받지. 되게 복 받는 거야. 우리 청년의 아기들이 복 받겠네. 그렇지? 이쁜 짓을 막 하고 있어. 아유 그래. 그럼 내일은 청년의 아기들과 함께 미래의 마음쇼 사회 내에서 잘 유로를 잘 스타트 하자고. 그래서 발전시켜서 나중에 누구도 흉내 못 내는.